안녕하십니까. 세안고등학교 졸업한 투수 이명종이라고 합니다. 세안고등학교 야구 숙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. 다 같이 있었거든요. 제 이름 이제 이명종 하자마자 이렇게 다 같이 점프 뛰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너무 좋았어요.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. 항상 뭐 어떤 타자가 승부하든 몸쪽 직구나 바깥쪽 직구 뭐 여러 변화구 같은 거를 그냥 원할 때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제 자신이 약간 커맨더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훨씬 좋은 선배님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쪽을 좀 더 보완해서 배우고 싶습니다. 항상 야구를 할 때나 밝고 활기차고 절대 주눅들지 않는 그런 스타일. 삼성라이온즈 구자욱 선배님도 보고 싶습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선수여가지고 치는 걸 많이 봤는데 구자욱 선배님이 좀 약한 부분이나 그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. 조상우 선배님, 첫날에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도 활기차고 운동하는데 보여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선배들은 일단 뭐 준우 형이나 뭐 희집이 형 해가지고 저랑 나이대 비슷한 선배들 잘해준 것 같습니다. 내년 목표는 1군에서 15이닝 이상 투구하는 게 목표고요. 장기적인 목표는 히어로즈에서 40살까지 야구하고 싶습니다. 그때까지 야구를 한다는 게 어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고 그 정도면 이제 모든 팬들이 알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. 177cm, 80으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필도 80으로 많이 했는데 키는 177cm입니다. 82kg, 290입니다. 발로 다 갔습니다, 키가. 해럭형 A형, 충청북도 청주시 밝을 명예 세북종 해가지고 밝은 종이 되어라 그냥 내 이름 그대로 그냥 자명종, 농구랑 제 컴퓨터 게임, 뭐냐 수다 떨기 그런 거. 네, 농구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, 잘하고 보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. 특기도 농구랑 이제 컴퓨터 게임.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서든어택 같은 FPS 많이 합니다. 전 파랑색이나 핑크색. 남자들은 파랑색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핑크색을 좋아하는 여자들 많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두 색깔을 고르지 못했어요. 둘 다 좋아가지고. 지금 막창, 수박, 탄산수, 게임을 한다던가 노래를 부른다던가 사람들과 많이 떠드는 것만 하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.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 항상 밝고 네, 말이 많으며 유쾌합니다. 말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. 말이 안 끝납니다. 네, 저는 무조건 인싸입니다. 저 ESFP입니다. 코를 살짝 골긴 하지만 딱히 없습니다. 항상 마운드에 서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. 그냥 마운드에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항상 그냥 속마음으로 새기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성격처럼 이 마운드에서도 웃는 것도 많고 근데 좀 차분하지 않고 조금 약간 좀 들떠있는 성향이 좀 있는데 그걸 좀 가라앉히고 싶습니다. 미국 네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농구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구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 농구공, 야구공, 컴퓨터 세 개 가져와 있습니다. 추노라는 드라마 가장 좋아했습니다. 전 어벤져스 원래 아이즈원 장원영 좋아했었는데 저 그냥 가수는 다 좋아합니다. 저는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반주가 있으면 더 좋은데 무반주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네 눈속에 나 우린 야경처럼 반짝거리네. 나는 널 태운 샴페인 나는 널 깨우는 카페인 그대. 네, 안 끊었으면 원래 끝까지 하려는 제가 끊었어요. 분량이 있으니까. 좌우명 자신감은 준비로부터 나온다와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. 신성현 선배님의 신스타, 나성범 선배님의 나스타처럼 키움의 쫑스타가 되겠습니다. 팬분들 사랑합니다.